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 근데 지금 뭐 사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금 니콜라 주주도 한국인들이 꽤 많은데 지금 막 불안한 상황이죠. 그쵸.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방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사실 니콜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다르죠. 한쪽은 수소차고 한쪽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니콜라 주주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라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는 좀 지금 확인되면서 투자를 하자는 쪽이다 보니까 저는 1년 전까지 사실 테슬라를 투자하진 않았었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확인이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저는 고객분들한테 실제 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비중 확대도 하는 건데 저는 니콜라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왜 테슬라 주주분들은 실제 드론을 띄워서 테슬라 공장의 진척 상황까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여성 투자자분이 그 니콜라 공장의 그 현지 부지에 가서 찍어서 올린 게 화제가 아, 됐어요. 그래요?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부지만 있고 예, 부지. 털굴 공사님은 예, 없고. 그쵸. 그래서 그때도 공사가 분명히 시작돼서 준공식까지 했다는 들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굴삭기 한대 정도만 그냥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때 나와서 좀 그때 한번 주가가 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또 굴려서 SEC에서 또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 물론 뭐 우리나라 한화에서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최근에도 보면은 니콜라의 그 2대 주주인지 3대 주주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3대 주주인지 하여튼 4대 주주대는 그분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지분을 팔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불안하지 않나.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바로 미국 그 법무부에서도 지금 조사 들어간다. 네. 증권감독위원회에서도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사전에 투자한 분들 혹은 미리 그 선침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은 그만큼의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됐을 때그 폭, 이 등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그건 수요가 또 있는 거죠. 반대로 됐을 때는 엄청나게 또 크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된 것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 부장님 말씀처럼 리스크 관리를 좀 해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리스크를 너무 좀 터부시하다 보면 손해가 클수 있으니. 그렇죠.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뭐또 많이 투자하셨고 또 수익을 냈다고 하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거 말고, 이거는 뭐 좋다는 건다 많이 알려졌고 또 이미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은 자, 지금부터는 저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어느 하나가 계속 가는 경우가 없고 지금부터는 증시가 나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지금 변동이 있어도 지금 거의 뭐 아마존이 연초부터 거의 90% 이상 수익이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진입해서 투자하셨거나 최근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부터 제가 그뭘 유명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만 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손절도 잘해야 되는 각오를 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한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좋을 겁니다 했을 텐데 저는 매일 이 현장에서 정말 매매를 하고 엑스큐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때 내더라도 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잃을 각오도 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빨리 못하게 되면은 확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하시고 그리고 어느 하나에 고집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어떤 걸 좋게 보냐면 뭐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여전히 계속 좋게 봅니다. 어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질병관리통제청 단장이 어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은 내년 5월이나 가야 될 수도 있다. 종식이 아니라 완화되고 바이러스 그 백신이 나오는 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했죠. 무슨 소리야? 대선 전에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또막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제 생각에도 대선 전까지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올까?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가느냐?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 백신 그 단장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올라간 종목들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준비디오 그리고 펠로톤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 헬스를 하는 기계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펠로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준비디오, 펠로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날은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나 택트주들,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보잉 또는 메리어트 호텔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밀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속 게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어느 한쪽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적절히 배분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현명하실 거고,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얘기가 나와요. 빅테크만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빅테크를 줄이고 그걸로 가치주들도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융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시티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것도 살 거고, 또 흔히 말하는 에너지들도 조금씩 사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엑소모빌이나. 근데 저는 이것들이 과연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건 너무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나눠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네. 하겠다. 이건 내수주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키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거든요. 근데 그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지수가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의 주도 업종이 빠르게 미국도 바뀌니까 이 뉴스를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가 좋다고 너무 빅테크에만 또 막 집중하시면 낭패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손절하실 때도 언제든지 좀 빠르게 하시면서 지금 구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섹터 네. 자체는 좋으나 네. 예,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또 국방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 살짝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고객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국방 섹터 쪽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록히드 마틴이 전 세계 무기 판매 1위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자릿수 횟수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역대 어느 정권이 잡았어도 국방 예산을 줄인 적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지난 그 정권을 잡았던 몇 년 동안 본인이 나서서 무기 판매를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주한미군 막 자꾸 비용 안 올리면 철수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고, 이미 주독 미군, 독일에는 미군은 12,000명을 철수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딜을 따냈던 게 이거를 철수하고 비용을 니들이 높이고 우리 첨단 무기를 좀 더 사줘. 근데 결국 그걸 딜을 만들어내서 로키드 마틴이 더 납품을 하고 F-35나 뭐 이런 것들도 일부 팔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시장이 좋건 불황이 오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줄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780조 원입니다. 아, 크네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거든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보다도 더 큽니다. 국방 예산 하나가. 근데 록히드 마틴은 전체 매출의 70%를 미국 국방부에서 받는 수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이 꾸준히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섹터들, 그래서 이런 걸 또 개별 종목으로 난 모르겠다고 하시면 ITA라고 하는 ETF나 ITA 예.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갑자기 또 하나의 그 티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개월 전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ITA가 가장 대표적인 iShares 블랙락에서 만든 ETF니까 그거나 아니면 록히드 마틴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가 이 국방주들이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국방 섹터의 기업들이 네. 배당률이 그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국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로비를 정권한테 할 수밖에 없는 회사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전주의자들이라든가 그렇죠. 평화주의자들의 반대를 늘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거의 30%가 넘는 배당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순이익에서 거의 30%를 배당으로 떼주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 뭐 전일 종가 대비 시가 배당률 몇 프로까지는 확인은 못합니다만 늘 평균적으로 2에서 예, 많을 때 3%대 시가 배당률을 유지를 하니까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 가지고 참 논란이 있었죠. 네. 이런 성장주, 기술주 같은 성장주 말고 어떤 낙폭이 컸던 가치주에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제 경제학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기본적인 논조를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는 트레이더잖아요. 지금 매일 고객분들 거를 매매를 해드리고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네. 뭐 잠깐 질문을 드리면 고객들의 네. 어떤 그 종목을 이제 네. 매수를 하고 네. 투자를 권유하고 하는 이 네. 과정이 네. 트레이드 관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좀 투자의 관점, 좀 장기 투자? 당연히 나눠지고요. 대다수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펼쳐서 쭉 바이앤홀드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뭐 계속 매매를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부 부분은 당연히 관리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체를 해드리고 아주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만 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일부 또 저는 초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볼 때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가치주를 늘 이렇게 우리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성장주도 굉장히 섹터가 여러 개가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의외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디오라든가 또는 도큐사인이라고 하는 전자결제 서명 미국의 1위의 점유율 회사가 또 있거든요. 이 회사가 최근에도 미국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자서명이 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자서명이 5%가 안 돼요. 비중이. 아. 서명 결제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걸 점점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대면에서 사인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서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점유율 현재 1등은 도큐사인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2위가 어도비의 이제 어도비사인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이 도큐사인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들도 정부에서도 이제 전자서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장의 포인트니까 이렇게 핀포인트로 저는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아마존도 당연히 지금 현재 코로나가 뭐 일일 배송, 당일 배송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매출의 그루스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펠로톤이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밖에 나가서 헬스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펠로톤도 그 앉아있는 자전거 기기를 파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화면에 다양한 명 피트니스 강사들의 뭐 요가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델타 에어라인이나 보잉 같은 예,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지금은 분명히 진짜 실적이 최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기업들이 1등 기업이니까 망하진 않고 버티고는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보잉이나 이런 항공사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최대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시작을 하고 다시 조금씩 비행기를 타고 왕래가 시작이 되면 이런 눌려있던 주가 기업들이 확 튀어 올라가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당연히 빅테크를 줄이고 이런 기업을 쫓아가야 되니까 성장과 가치를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시다가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치주지만 성장의 어깨를 얹어서 가는 기업들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기업을 성장을 좀 빗대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도 전통적으로 태양광 부분에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니콜라 연계가 되면서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가치와 성장 같이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성 기업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기업을 잘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이었죠. 전통적으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뭐 파워포인트, PPT, 오피스만 팔다가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와 성장을 같이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어떤 게 더 낫다? 당연히 정답이 없죠. 타이밍이 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바로바로 태세 전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말 몇 분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좀 설정을 해서 예,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혹은 치료제가 나왔을 때 뭐 이런저런 뭐 팩트가 좀 부각이 돼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해놓는 거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뭐 같은 생각이시네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매일 미국 증시를 보고 계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은 그들의 움직임이 그날그날 그 뉴스에 따라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잘 보시기는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항공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억눌리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 어쨌든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규모가 큰 1, 2등 기업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좀 작은 기업들 가지고 했다가는 낙폭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위험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